태평지면 새우살 붙어 있잖아. 아 진짜? 한잔해. 고기는 아직 없지만 우리 김치랑 한잔해. 그래. 야, 이 사람들 그냥 뭐 거침없네. 대낮에 그냥 음료처럼 마시는구나. 이렇게 셋이 저희 부부랑 해나랑 이렇게 마시잖아요. 네. 그럼 마시다가 저희는 둘 다 잠들면 채우고 네. 가요. 야. 그러니까 너무 멀쩡하게. 그러니까 저는 해나가 취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항상 먼저 뭐 잠들거나 하기 때문에. 오야. 또 먹어야 돼. 잘 먹겠습니다. 여기 새우살이에요. 나 죽은 거 같은데? 새우살 그 청국물 낼 수 있어. 장난 아니죠? 진짜 맛있어. 진짜 너무 맛있어. 아니 근데 우리 그거 할 때 격리할 때 자가 격리할 때 너무 웃겼는지 알아? 어차피 우리 다 우리 가족 다 격리했잖아. 그렇죠. 어차피 우리도 격리고 해나도 격리인데 해나는 우리 집에 와서 격리하면 안 되냐? 농담으로 한 거야, 농담으로. 네, 농담으로. 그 정도로 이제는 친하다는 얘기지. 왜? 내가 술 안 먹으니까 자기가 격리하고 할 일이 없는데 그냥 그치. 해나랑 술 같이 먹게. 오빠, 나도 격리 때 혼자 술 먹느라고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. 아, 줌이라도 켤 걸 그랬다, 그러니까. 집에서. 줌이라도 켜서 같이 랜선 파티라도 했었어야 됐어, 우리.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해나 오기 전에 현이한테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? 뭐? 오늘 너무 피곤해서 술 못 마실 것 같다고. 에이, 거짓말. 해나 얼굴 보니까 쭉쭉 들어가네. 해나 얼굴 보니까 쭉쭉 들어가네. 쭉 들어가. 와, 이런 멘트는 약간. 아, 찐 팬이다. 약불로 한 10분. 냄새는 좀 그럴싸하다. 냄새 좀 좋다. 냄새 좋다. 너 진짜 야, 맛있겠다. 떡볶이. 저것도 본인이 유튜브 보고 만든 거예요. 아, 밀키트 아니에요? 아니고 본인이 유튜브 보고. 남편 최고다. 음식을 진짜 잘하네요. 오, 떡볶이. 오빠가 요리해주는 것도 처음 먹는 것 같아. 그치? 아, 그런가? 응. 얼마치 드릴까? 3인분 주세요, 3인분. 3인분이요? 네. 3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. 아, 그럴까요? 3인분 네. 같은 2인분 센스 있게 주세요, 사장님. 아, 언니들 키 크고 예쁘니까 많이 들어야겠네. 아, 키 커서 많이 먹어요. 농구 선수인가? 아, 저 배구요. 축구 선수 아니었어? 아, 저 축구 선수요. 아, 센스가 없네. 맛있겠다. 옛날 느낌 난다. 장전. 어때? 어때? 그 맛이야? 어때? 그 맛이야? 아니, 진짜 학교 앞에서 먹던 맛이야. 학교에서 먹던 그 맛이야. 맛있죠? 맛있어요. 성공적. 맛있어요.